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요번 칼리 리눅스에서 호환되는 도구 중에 하나인 엠맵 오토메터라고 하는 요 스크립트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엠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만약 해킹이나 아니면 취약점 진단 분석들을 하면은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제일 기본적인 포토스캔들을 하겠지만은 이 엠맵은 포토스캔뿐만 아니고 우리가 엠맵 NSE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취약점 분석들이 가능하죠.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요 부분을 많이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USR의 쉐어의 엠맵, 그 다음에 스크립트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엠맵 NSE라고 하는 이 루아로 되어 있는 스크립트 엔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엠맵을 이용해서 요것을 사용하려면은 우리가 수도, 그 다음에 엠맵, 그 다음에 마이너스 SC 옵션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스크립트를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지금 현재 스크립트 소개할 거, 우리가 엠맵 오토메터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스크립트 엔진을 포함을 해서 그다음 엠맵 포트 스캔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속도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아요. 그냥 엠맵 기본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취약점 진단을 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더더 빠르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이제 칼리 리눅스 쪽에 좀 호환들이 잘 된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여기와 비슷한 그런 도구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스크립트를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같이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udo 그 다음에 요것을 git을 통해가지고 다운로드 스크립트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스크립트 다운로드 된 곳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sh라고 하는 리눅스 스크립트 코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소스 코드까지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sudo라고 하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키기를 권하고 드립니다. 어떤 파일들이 생성이 되는데 그게 퍼미션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요. 자, 그러면은 sudo 그 다음에 이제 엠맵 스크립트라고 한 것을 우선 한번 실행시켜 봐가지고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엠맵 오토메터, 그 다음에 SH 스크립트, 그 다음에 호스트를 이용해서 타겟 IP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네트워크, 포트, 이제 스크립트, 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엠맵 NSE를 여러분들이 좀 익혀두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동작이 되는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것을 할 때는 가상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구축해서 하신다거나 아니면 허가된 그런 환경들 있죠. 고객사나 그런 데에서만 수행을 하라고 권고드립니다. 우리가 포토스캔을 하시던 아니면 특히 엠맵 NSE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실제 공격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스크립트들로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메타스포이트 태블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모이킹 때 많이 도구 취약점 그 진단 연습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 요거 대상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H 그 다음에 이렇게 IP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옵션으로 이제 타입을 정해줄 겁니다. 그럼 포트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네트워크 있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직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여기는 없는데 베이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GitHub 거의 다큐멘트 정보들에 보시면 있습니다. 자, 하면 그러면 한번 동작을 시켜 보도록 할 것인데요. 저는 이미 동작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동작을 했을 때 스캐닝이 돌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트 스캔의 기본적인 거, 서비스도 안 나오고 기본도 했을 때도 상당히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MS 스캔 도구를 돌릴 때 이게 얼만큼 진행이 되는지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스크립트 스캔들을 돌때 어느 정도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왔는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게 엠맵 스크립트 엔진의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마이너스 SC 옵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동작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엠맵이라고 하는 NSE를 돌리게 되면은 이 포트 스캔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오픈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의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 취약점들이 있는지 간단한 것부터 그다음에 이제 어떤 취약점의 그런 스크립트를 돌려가지고 상세한 정보들까지 여러분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것을 한번 보는데 볼륨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CV 정보 스캔이나 앱맵의 그런 볼륨 스크립트들을 모두 찾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동작을 시킨다.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좀 걸린다고 써 있는데 생각보다는 덜 걸립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사실 앱맵이라고 하는 포트 스캔 자체도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T 옵션을 통해 가지고 한번 요것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동작을 시키면은 현재 요거는 조금 그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입을 골라내면서 어떤 것을 동작을 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장비들이나 그런 현황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잘 측정을 하면서 활용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올로 저도 한번 돌려봤습니다. 아까 테스트로요. 근데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걸렸어요. 실제 실무에서도 하나 IP 대상으로 올을 동작을 시키면은 정말로 많이 걸리면 반나절 이상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맵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동작을 시킬 때 여러분들이 특히 NSE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이제 활용을 할때그 옵션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제 결과값들이나 그런 것들이 로그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따로 설정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행할 때는 똑같은 옵션들이 있으면은 그 로그 정보들을 가지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결과 제가 편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결과들이 바로 나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뒤쪽으로는 아마 프로그램들 동작을 할때 스레드를 아마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기본적인 그런 스크립트 결과보다 CV 정보나 그런 것들을 매칭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들이죠. 이게 바로 볼륨스 그 앱맵 스크립트에서 지원되는 그런 결과본이라 보시면 되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정보들 우리가 스크립트 스캔들을 좀 돌리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결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동작했던 이제 벌스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앱맵에서 등록되어 있는 볼륨에 모든 포함되어 있는 스크립트를 저희가 동작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웹 스크롤링 그런 정보들, 그 다음에 중요한 페이지 정보들 노출 여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은 시간들이 이거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약점 분석과 관련된 이런 코드들이 들어간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네트워크 상황들을 좀 보시면서 동작을 시키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앱맵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오픈 도구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